여러분 안녕하세요. Hi, welcome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 우리는 지금 ESL Library사에서 제공하는 Super Simple Question 1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구성해서 다이얼로그를 연습하고 또 그 다이얼로그에 나오는 그런 단어랄지 문법이랄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질문은 What do you do? 입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라는 건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죠? 이건 뭔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 학생 같은 건 직업이 아니죠. 그냥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나 자고는 무엇을 하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은 뭘 하시는, 무엇이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당신은 뭘 하는 분이십니까? 이걸 직접 물으면, What is your job이죠? 직업을 묻고 싶으면, What is your job?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당신은 뭘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부를 때 What do you do? 그럽니다. What do you do? Simply, what do you do? 그럼 what do you do? 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Job,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직업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선가 일하는 장소가 있죠? 일하는 장소, workplace, 직업과 그 다음에 근무처라고 그러는가요? 근무처, 이러는 장소에 관한 그런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파트너 있으시면 파트너고요. 자, A가 묻습니다. It's nice to meet you, Ali. 알리를 만났습니다. 알리. 또는 이 전에 서로 소개해가지고 이름을 알게 돼서 이제 알리를 알 수도 있죠. 그래서 It's nice to meet you, Ali. 이미 다 알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같으면은 알리가 뭐냐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겠죠? 어떤 새로 소개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It's nice to meet you, Ali. 아, 만나서 반가워요. 이건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소개시켜주면은 그때 악수를 하면서 It'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몇 번도 얘기했지만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알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It's nice to meet you 먼저 오고 알리는 나중에 부릅니다. What do you do? 뭐로서 해요? 직업이 뭐예요? 그래요. 그냥 한국말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 그러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또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What do you do? 그러니까 I'm a chef. 요즘 셰프 인기가 좋죠? TV를 봐도 맨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먹방 프로그램이 뭐 대세죠? 그 다음 요즘은 뭐 트로트, 노래도 다른 것만 다 죽어버리고 트로트만 하죠. 트로트하고 먹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세입니다만은 I'm a chef, 요리사예요. How about you? How about you는 여러 번 나왔죠? 그럼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냐? What do you do? 대신에 How about you를 묻는 겁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를 두 번 물으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렇게 do에 강세를 준다고 그랬죠. 여기에 만약에 How about you 대신에 What do you do를 얘가 What do you do라고 또 물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What do you do? 그럽니다. What do you do? 여기서는 앞에서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do를 강조하고 액센트가 있고 이걸 다시 또 한 번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do? 이렇게 하죠. What do you do 대신에 지금 뭘 쓴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How about you를 쓴 겁니다. 이따 연습할 때는 chef 대신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teacher, 교사죠. nurse, 간호원, 간호사
vet, 수의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수의사, lawyer, 변호사, lawyer, housewife. housewife는 우리 보통 주부라고 그러죠, 주부. 주부가 직업인가요, 아닌가요?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그러고 해요. 집이 있으면 밥 먹고 빨래 오고 청소하는 게 뭐는 그게 직업이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그걸 화를 낼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회사 가서 일하는 것만 힘들어? 막 하고 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I'm a gym teacher. 나 그 체육관 교사야. gym은 체육관이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 헬스 센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헬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영어로는 gym입니다. gym. gym teacher라는 헬스 지도자야. 헬스 교사야. 헬스는 뭐 교사라고는 되게 않죠. 헬스 코치라고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자, 그건 gym teacher라고 얘기를 합니다. gym teacher? gym teacher? 하고 다시 그 사람 얘기한 걸 확인하는 것이죠. 헬스 선생님이라고요? That is a fun job. 아, 그 참 재미있는 직업이죠. 그 fun job, that is a 재미있는 직업이죠. 또는 fun, 즐거운, 재미있는, 좋은, 뭐, nice job, fun job, good job, that is a fun job. 아주 재미있는 직업이죠. 재미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걸 갖다가 that is a fun jo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ext. 하나 더 합시다. 옆에 있는 비슷한 것이죠. Nice to meet you, Karen. Karen. Nice to meet you, Karen. Do you have a job? Do you have a job? Do you have a job? 직업이 있으세요? 직업이 있으세요? Karen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든지 이제 직업이 무엇이에요? What is your job? What is your job?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직업이 있으세요? 이것도 뭐나 마찬가지예요. What do you do나 같은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그건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세요? Do you have a job? No, I'm unemployed. 아니요, 나는 unemployed. 지금 고용이 되어 있지 않다. Employed는 고용하다, 고용되다 말입니다. Employed. 고용하다. 사람을 채용하고는 그걸 고용을 employ라고 그러고 employed는 고용된, unemployed는 고용되지 않은, 그건 뭐예요?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실업자라고 그러죠. 실업자. 직업을 잃은 사람이나 직업을 안 가진 사람들을 unemployed라고 그럽니다. I am in unemployed 또는 I'm 줄여서 I'm in unemployed. 저는 실업자입니다. 또는 저는 아직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I'm a student. 나는 아직 학생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Unemployed죠, 학생은. 그러니까 학생은 실업자라고는 않죠. 저는 아직 직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I'm a student. 저는 학생이거든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떠세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뭐예요? Do you have a job? 당신은 직급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 물어본 것을 갖다가 다시 할 때 How about you 그랬죠? 여기서 뭐를 쓸 수도 있어요? 뭐를? Do you have a job? Do you have a job? 여기서 또 물을 수도 있죠? 여기서 처음 할 때는 Do you have a job? 이렇게 하고요. Do you have a job? 이렇게 물어보고요. 여기서는 Do you have a job? You를 강조해서 Do you have a job? 이렇게 질문이 반복이 될 때는 앞에 질문하고 뒤에 질문하고 다른 걸 여러 차례 배웠죠. 이걸 반복하기 싫으면 뭐라고? How about you? 그랬죠. How about you? 여기서도 How about you? 여기서도 How about you? 그랬었죠. 그러니까 I must stay at home, Dad. I must stay at home, Dad. 재미있는 표현이죠. I must stay at home, Dad.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일한처? 집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는 뭐예요? 직장이 없는 실업자 아버지를 갖다가 I am stay at home. Maybe 또는 그 사람이 이제 정년이 다 돼서 retire 했을 수도 있죠. 정년이 돼가지고 이제 다 퇴직하고 집에서 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tay at home dad이라고 그래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요즘 실업이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I am a stay at home dad입니다. Dad. Dad는 daddy. Daddy, 아빠의 약자죠. Stay at home. Stay at home dad. 집에 머물러 있는 아빠라고요? 집에 머물러 있는 아빠라고요? That is a difficult job. 그건 아주 어려운 직업입니다. 집에서 머물러 있는,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은 상당히 어렵겠죠? That is a difficult job. Gym teacher는 fun job.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difficult job. 그것도 이제 job이라고 그러지만 job은 아니죠. Difficult jo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해보십시오. It's nice to meet you, Ellie. It's nice to meet you, Ellie. 뭐 Jane일 수도 있고요. It's nice to meet you, Jane. 이런 식으로. 앞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그런 건 연습을 안 했습니다. 이름을 대신 집어넣는 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I'm a chef. How about you? I'm a chef. How about you?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Chef 대신에 드십시오. Teacher. I'm a teacher. How about you? 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Teacher. I'm a teacher. How about you? Nurse. Nurse. I'm a nurse. How about you? Vet. I'm a vet. I'm a vet이 아니라 V, V. 아랫 입술을 윗니빨로 물고 V 해야 됩니다. I'm a vet. How about you? Lawyer. Lawyer. I am a lawyer. How about you? A housewife. I am a housewife. How about you? 됐죠? I am a gym teacher. I am a gym teacher. A gym teacher. A gym teacher. 끝을 인터내셔널 올려야 됩니다. A gym teacher. That is a fun job. That is a fun job. 또는 that's. 여기 apostrophe하고 that's. That's a fun job. That is a fun job. 다음 거. Nice to meet you, Karen. Nice to meet you, Karen. Do you have a job? Do you have a job? No, I am unemployed. I am a student.
No, I am unemployed. I am a student. How about you? How about you? I am a stay-at-home dad. I'm a stay-at-home dad. A stay-at-home dad? A stay-at-home dad? And that is a difficult job. That is a difficult job. That job? 네, next. 여기 이제 picture dictionary, 그림 사진이 나와 있죠.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하고 있죠?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안내하는 사람이 있죠. 안내원이라고 그러든지 또는 뭐 서류 같은 걸 주면 편지 같은 걸 오면 그 사람한테 접수를 시키죠. 서류나 편지 같은 걸 접수를 시키는 걸 그래서 이걸 접수원 또는 안내원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그냥 리셉션이스트라고 한국 영어로도 그냥 얘기하는 사람 있죠? 리셉션이스트. 그걸 리셉션이스트라고 합니다. 리셉션이스트. 회사에서 이렇게 안내하거나 접수를 받는 회사 들어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있는 리셉션이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는가요? 지금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사. 교사는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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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뭐예요? waiter 또는 waitress겠죠? waiter. 남자는 waiter라고 그러고 여자는 waitress라고 그럽니다. waitress. waiter. waitress. waiter. waitress. 우리도 웨이터라고 그러죠? 웨이터, 웨이터, 또 웨이트레스라고 그러죠? 웨이트레스란 말은 우리는 잘 안 쓰죠. 그냥 여자나 남자나 다 웨이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남자는 웨이터고 여자는 웨이트레스입니다. 그냥 우리는 웨이터 이렇게 부르면은 여자가 남자가 우리는 오지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웨이터인지 웨이트레스인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뭐가 생겼습니까? 가운 입었죠? 흰 가운 입은 예, doctor 의사입니다. doctor, doctor. 이제 영국 사람 같으면 이제 doctor라고 그 doctor, doctor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뭐 영어가 영국 언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국 언어가 표준어고. BBC English라고 합니다. BBC English가 표준어지만은 요즘 이제 미국의 영향이 커져서 미국 영어들을 많이 쓰고 있죠. Doctor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Doctor.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가위를 가지고 있죠. 뭐예요? 미용사라고죠. 미용사. Hairdr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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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뭐예요? Police officer, 경찰관 그러죠. 경찰, police officer,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을 할까요? 자, 이 receptionist는 하는 일하는 장소가 office, 사무실에서 일하죠. office. 따라서 하십시오. office. 자, 교사는 어디에서 일할까요? teacher works 어디에서? at school. 학교에서 일하겠죠? school. 그 다음 waitress나 waiter는 어디에서 일할까요? waitress works at restaurant. 식당이죠? 식당. 레스토랑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레스토랑이라고 그러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요. 의사는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Doctor. Hospital. 병원. Hospital. 병원에서 일하죠?
그 다음에 헤어드레서 미용사는 어디에서 이어고요? 헤어살룬 미용실이라고 살룬이라고 그러죠 요즘 헤어살룬 미용실 헤어살룬 미용실 경찰은 폴리스 스테이션 경찰서에서 일하겠죠? 그러나 대개 그 근무하는 장소가 폴리스 스테이션이지 이 사람들은 미국은 경찰이 각 도시 지자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에서 일한다고 얘기를 하죠. 시티. Police officer works for the city. 시티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경찰 활동하는 것은 FBI라고 합니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라고 그랬어요. FBI. 그건 연방경찰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찰들은 주경찰이라고 그러거나 뭐 시경찰, 지자체 경찰들이 되겠습니다. 세 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계산기죠. 이거 돈 가지고 지금 돈 받고 있죠. 돈 받는 사람의 수납원, 돈 받는 사람 수납원. 이런 마켓 가면은 나중에 물건 체크해 가면서 돈 받는 사람을 캐셔라고 합니다. 캐셔. 수납원이라고 그래서 돈을 주고받는다고 그래서 수납원. 캐셔. 캐셔는 어디에서 일합니까? 스토어. 상점. 스토어. 상점에서 이러죠? 이 사람은 뭐예요? 책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이브러리언. 라이브러리언. 사서라고 그러죠. 사서 우리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라이브러리언 사서 어디에서 일합니까?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일하죠. 사서는 도서관에 일하고요. 이 사람 뭐예요? 정비공이죠. 미케닉 미케닉 정비공을 미케닉이라고 합니다. 미케닉 정비 기술자 정비공 미케닉 그렇죠? 미케닉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리페어숍, 리페어숍은 뭐예요? 정비소, 리페어는 고치다 그 말이죠. 고치다, 고치는 상점, 뭐예요? 정비소, 정비소에서 일한다. 됐죠? 자, 그러면 직업하고 그 사람이 일하는 것들을 갖다가 몇 개, 여섯 개, 세 개, 아홉 개를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이따 나중에 끝나고 다시 여러분이 다시 할 때는 이걸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나라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A는 뭐예요? A는 영어로는 receptionist 그랬죠? receptionist. receptionist는 뭐예요? 우리가 접수원, 안내원을 접수라고 그랬죠? 접수원, 안내원은. 접수원 안내원은 어디에서 일한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올라오십시오. 사무실에서 일하죠? 사무실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B. 이 사람은 뭐 했어요? 교사였죠? 교사는 뭐예요? teacher. 교사, teacher. teacher. 교사는 어디에서 일하죠? 학교. 학교에서 일하겠죠? school. school. 자, 이 사람은 직업이 waitress. waitress였죠? 어디에서 일하죠? restaurant. restaurant에서 일하죠?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 Doctor, 의사, doctor. 어디에서 일하죠? 병원. 병원이 hospital. hospital. 이 사람은 hairdresser. 미용사죠? hairdresser. hairdresser는 어디에서 일하죠? 미용실. hair salon. hair salon. 미용실에서 일하죠? 이 사람은?
경찰,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경찰, 어디에서 이릅니까? 경찰서,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에서 이르라고요. 그 다음에 세 개 더 있었죠?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죠? 출납원, cashier라고 그랬죠? cashier, cashier, C-A-S-H-I-E-R, 스펠도 알아야 됩니다. cashier, cashier는 어디에서 이러죠? 상점에서 이러죠? store, store, 이 사람은 지금 책을 가지고 있죠? 뭐예요?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서라고 그랬죠? librarian, librarian, 사서는 어디에서 이럽니까? library, 도서관에서 이러죠? 이 사람은 뭐 고치는 사람이죠? 고치는 사람을 정비공 또는 정비사, 그렇죠? 정비공, 정비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일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정비소, repair shop, repair shop, 정비소에서 일하죠. 됐죠? 충분히 연습이 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그림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하고 직업을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할 테니까요. 자, A의 직업은 뭐이죠? Receptionist. 일하는 장소는요? Office. 그랬죠? B는? Teacher. 일하는 장소는? School. 여기는? Chef. 일하는 장소는? Restaurant. No, not chef. Waitress 했죠? Waitress. Restaurant에는 chef도 있지만 이 사람은 chef가 아니고 waitress입니다. Waiter 또는 waitress. Restaurant. 이 사람은?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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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죠? 어디에서 이러죠? Hospital. 이 사람은 가위를 가지고 있죠? 미용사, hairdresser. 일하는 장소는 hair salon. 이 사람은 경찰, police officer. 일하는 장소는 police station. 그렇죠? 자, 여기에 쭉 거니 이것 중에서 골라서 하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한번 여기서 골라보십시오. 여기서 이 사람은 캐시어였죠? 캐시어. 일하는 장소는 어디? Store. 그렇죠? 이 사람은 뭐 했어요? Librarian이었죠? Librarian. 일하는 장소는 library. 이 사람은 mechanic. 일하는 장소는 repair shop이었죠. repair shop. 자, 이상으로 해서 직업과 그 다음에 일하는 장소와의 관련이 되는 그런 영어를 배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중간 정도 있으니까 전체 15개 질문이니까 나머지 질문들도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크레딧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next lesson. Goodbye.